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제 유튜브를 보시고 이제 댓글을 이제 많이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뭔가를 연관을 시켜서 이제 저를 저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일일이 이제 그 댓글에 답글을 달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궁금했던 부분들을 몇 가지를 예,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이제 제가 그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릴까 하다가 이제 생각한 게 이제 유튜브였고 그 당시 제가 이제 트럭커들이 유튜브를 하고 있나를 이제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제 이걸 하고 싶은데 이런 방법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하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제 디젤 집시 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이제 그분도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소위 말하는 이제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제가 경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한 3년 정도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가 이제 3년이 되는 시점에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자신감도 생겼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제 이게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신 있게 소개를 해드리기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하는 일을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이제 뭔가 이것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남이 하는 걸 좋게만 보지 말고 여건이 되면은 도전을 해보시라고 그러면은 그 또 도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정보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꿈을 이루고 나가고자 하는 이제 그런 컨셉을 분명히 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의 유튜브를 안 봅니다. 예, 같은 트럭커들을 하는 유튜버는 뭐 그분들은 이제 제 댓글을 보지만 저는 안 봐요.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물론 이제 다른 유튜버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재미보다도 그냥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소개하는 이제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뭐 별로 그렇게 영상은 재미보다도 재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고 그 전에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시작했던 분이 이제 디저리시님이 이제 그 선두에 서 있었고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 그분이 이제 널리 유명해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이제 트럭커들의 어떤 뭐랄까 선구자로서의 그 역할을 해내셨던 분이에요. 근데 안타깝게 이제 그분이 몇 년 전에 그냥 돌아가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그분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요.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고 이제 좋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때 갑자기 소식을 듣고 너무 이제 마음이 좀 먹먹해가지고 제가 그때 영상을 잠깐 하나 올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정도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제 그 댓글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그런 어떤 관계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일일이 이제 답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대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 회사를 올 때도요, 그분이 이 회사에 있었다는, 일했다는 걸 몰랐어요. 제가 그, 이 정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컴퍼니 드라이버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코퍼레이션을 하다가 다시 이제 스카틀린에 가가지고 컴퍼니 드라이버를 한 10개월 정도 했어요. 그리고 하면서 이제, 아, 이제 오늘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코비드 상황이라서 차가 뭐 주문을 해도 1년 이상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중고차로 한다는 것은 또 부담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 지인분을 통해서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니스를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고, 다른 데보다 조건이 좀 괜찮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이제 얻고 해서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그나마 그 당시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 그 회사였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라면 제가 이제 감히 어떻게 뭐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회사가 막 특별히 좋다거나 뭐 안 좋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일을 하고 있으면은 그냥 그나마 만족하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 앞에 한번 때려치우려고 했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그냥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신차 나오니까 그때까지만 좀 해보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남아있다가 이제 이번에 신차를 받았는데요.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좋거나 나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제가 기준을 세워놨던 그 부분까지는 이제 만족이 되니까 그것만 보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지금 그래서 디젤 GCM하고의 연관성을 자꾸 그 구독자분들이 자꾸 그렇게 연관을 지어서 이제 댓글에다가 많이 이제 남겨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제 그분은 워낙 이제 유명하셨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이제 그렇게 이렇게 연관되어진다는 것은 저야 영광이죠. 저야 영광인데 혹시나 또 뭐 또 어떤 그 또 누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근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관련이 없고 뭐 전화 통화도 한 적도 없고 또 만난 적도 없고 그래요. 근데 우연치 않게 하여튼 그 이 회사가 그렇게 됐고. 그리고 또 그분도 캐나다 생활을 시작한 게 위니펙이었어요. 저보다 몇 년 전에 들어와서 이제 그 트럭으로 이제 그때는 이제 시작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위니펙을 통해서 이제 연결고를 받고 이제 트럭을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다가 회사까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차가 노란색이니까 이제 모든 그 구독자분들이 이 노란색하고 이제 그 연관을 많이 지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차종은 다 다릅니다. 저는 이제 비러빌이고 그분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캐너스 이제 그 회사 자체에서 이제 캐너스만 그때 이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비러빌로 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 바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가 이 색깔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차가 몇 대 들어왔는데 이제 회사에서 배정을 해서 이제 내가 이제 빈 넘버하고 이제 이렇게 일치시켜서 이제 서류 작업을 이미 이제 이걸로 했어요. 해놨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통보만 해준 거예요. 너 차는 뭐 몇 번이고 아니 그 무슨 색깔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락만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해서 가서 봤는데 색깔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때 디젤 GCM님이 뭐 노란색을 탔는지 빨간색을 탔는지 전혀 이제 몰랐어요. 근데 이제 댓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연관 지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생각이 많이 난다고 노란색 하면은. 그래서 이제 저야 뭐 감사하죠. 그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근데
아, 정말 뭐 이건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정말 소름 돋을 만큼 지금 제가 생각해도 이상하게 지금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또 회상하시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 제 나름대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해 나갈 거니까요.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뭐 유튜브를 하면서도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구독을 해달라, 좋아요를 눌러달라 이런 말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게 그냥 내가 감동이 나고 내가 필요하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하는 거지. 그거 말로 해서 구독하란다 해서 뭐 구독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다가 뭐 그냥 관심 없으면 떠나버릴 수 있는 게 온라인상의 그 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필요하시는 분들은 들어와서 보시고 정보를 얻고 또 서로 좋은 정보 있으면 공유하고 이렇게 하자는 이제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일리노이에서 오늘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이라도 궁금증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는 88번 1리노이에서의 해피트럭터였습니다.